네. 유진 기업 지금 일단 픽하셨는데요. 이 기업이 제 기억에는 그 경기 북부권을 갈다 보면 공장을 봤거든요. 네. 시멘트 회사 같은. 그렇죠? 네, 유진 기업이 시멘트의 네. 기업입니다. 이제 시멘트가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시멘트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유진 그다음에 동양, 그렇죠. 성신양회 네. 이런 정도의 이제 굵직굵직한 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역의 파이를 나눠먹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시멘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북부를 가면 네. 이런 공장들이 있는데 이제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런 공장들이 또 밖으로 밀어내죠. 근데 여러분들 좀 그 만약에 지금 뭐 새로 고속도로를 이제 뚫는데 네. 뭐 이런 데를 가보시면 시멘트 조그만 단위로 이제 시멘트 그런 만드는 기계들을 이제 있는 조그만 공장들이 이제 네. 있는 것들이 네. 보여요. 그게 이제 왜 그런 것들을 하냐면 시멘트가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레미콘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레미콘 같은 경우 몇 시간 내에 있는 거리만 운송이 가능하지 그 이상 가버리면 레미콘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이제 거리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멘트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이를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공장 중심으로 해서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불을 지폈던 게 유진 기업이 이제 동양 시멘트를 인수를 했죠. 네. 우리가 이제 동양 그룹 같은 경우 그동안에 동양 오리온이라든지 우리가 동양 매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결국 동양이 이제 유진 기업으로 들어감으로써 유진 기업이 이제 거대 기업이 됐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성신양회가 이제 지금 주총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유진의 자회사거든요, 동양이. 네. 동양이 성신양의 지분을 지금 인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지분 참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유진이 동양을 인수할 때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지분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경영권을 인수했듯이 성신양회는 이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성신양회 지분 구조를 보게 된다라면 대주주 지분이 대략 한 33% 정도? 뭐 많이 쳐줘도 35%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소액주주가 60%예요. 그러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으로 남을까요? 이제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성신양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업을 뺏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소액주주들이 동양 손을 들어주게 되면 성신양에는 기업을 적대적 M&A를 당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는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주총에서 이번에 이제 의제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적대적 M&A를 당했다. 그러면 적대적 M&A가 시행이 돼서 대주주가 쫓겨나면 쫓겨난 지 일주일 뒤에 200억을 줘라. 이사들에게는 50억을 줘라. 라는 게 정관의 이제 금액과 이게 명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네. 인수하는 측에서는 지금 주식 표대결로 해서 인수를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막대한 비용이 현찰로 들어가는 거죠. 규정이 돼 있을까? 대표이사한테 200억, 주주들이 뭐 한 뭐 3명, 4명이라고 치면 200억, 그럼 40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 낙하산 제도가 이제 도입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SM도 그렇고요. 네. 뭐 다양한 기업들이 황금 낙하산을 최근에 지금 막 그 중구난방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이나 동양이 성신양회를 뭐 M&A 하겠다. 네. 뭐 그럼 그런 의지를 나타내면 이게 또 업계가 또 개편이 돼버리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슈에서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진 기업과 성신양회를 보면 시총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근데 이 시총 부분들보다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정부의 독과점 우려도 있죠. 지금 이제 3파전에서 2파전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유진이 이런 것들에서 독과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다 하더라도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네. 오히려 뭐 규모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멘트 업계가 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